도와주러 가서 욕만 먹고 있는 북한군이 궁금하지.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. 어,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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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더니. 푸틴이 너,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. 물어보지 마세요. 정은이 너, 러시아 파병 그거 했다 그래도 국제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. 라며 사실상 북한군 파병을 인정했단 말이야. 역시 아주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구라가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야. 근데 파병 나간 북한군들이 총알바지인 줄 알았는데 사실상 욕바지였단 말이야.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러시아군 무전교신을 감청했는데 같은 북한군. 어, 북한은 땅 그냥. 이라는 욕이 들렸다 말이야. 요게 북한군 30명당 통역사 1명, 장교 3명을 배치 않았는데 구하는 게 너무 빡세다라는 불평을 얘기하면서 나온 말인데, 언론에서는 빌어먹을 중국인이라고 순화했지만 CNN 원본 뉴스를 보면은 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나오나 말이야. 그 와중에 북한군이랑 중국인 동시에 사대기 때리는 게 역시 격투기의 나라긴 허다 말이야. 도와주러 가서 욕처먹는 거 보면 그냥 우크라이나에 투항해가지고 북한 버려버리고 살아가면 좋겠단 말이야. 암튼 뱃살 접힌 독재자랑 주름 접힌 독재자 때문에 젊은이들만 욕바지 총알바지 하는 게 의의 없다 말이야. 수령 동지, 우리 병사들이 X라는 말을 듣고 있답니다. 마? 우리 병사들이 작아서 안 보인다 그거야? 아이, 그건 수령 동지 조시고.